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미 찡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소미 포함 23년 10월 3일 질 업데이트입니다. 새로 생긴 것. 아닐라와 DLC는 광센서 추가로 이제 럭스로 자동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DLC만은 크리터 카고 추가. 수명은 지나지만 대신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고 알과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직 실게임에서는 안 써봤어요. 크기가 좀 작은데 가스소는 옮겨놓았나? 아니야, 우주 여행자 모듈 내부처럼 안보다 바꿀 수도 있어. 크리터 필드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추가. 크리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제 할 수 있어요. 필요 칸수까지도요. 이제까지 이거 알려고 크리터 한 마리 넣어두고 뺐다 넣었다 하면서 알았는데 드디어 변경점과 개선. 모든 버전 참고 필터 추가. 이제 찾을 때 일일이 안 찾아도 돼요. 하지만 검색 시 습관적으로 엔터 누르면 건점은 비활성화 되더라고요. 이건 버그인가? 버그 리포트 써야 되나? 크리터. 공중 크리터를 지상 크리터처럼 목축업자가 포획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좋아. 아, 벌타는 못 잡아요. 크리터 모두 이동하기 툴로 이동 가능. 모브와 벌타만 제외합니다. 이번 패치에서 가장 좋은 거, 이제 헐떡이와 미끄리가 배고플 때 더 많은 가스를 소비한다고 해요. 풍족한 환경에서 굶지면은 이제 그만. 산업용 기계 목록 변경됐습니다. 삭제된 애들, 컨베이어 접재기, 제작 스테이션, 오류 리페이션에이터, 직물 직조기, 추가된 애들, 쇠석기, 금속 재련소, 스팀 터빈. 너 이제까지 아니었니? 고압 기체 벤트, 로봇 광부, 전력 제어 스테이션, 블래스터 슛 메이커, 메테오 블라스터. DLC 전용은 행성간 발사대, 다이아몬드 프레스, 슬러지 프레스입니다. 재료 오버레이, 변경점. 액화 가능 필터 추가. 얼음, 염소 얼음, 오염된 얼음 등 필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타 필터 추가로 심성석, 다이아몬드, 황 등도 볼 수 있고, DLC는 코륨, 고체 핵 폐기물 등 재료 오버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식물 분쇄기에 자동화 입력기 추가. 로봇 청소기에 크리터 파운틴 애니메이션 추가. 귀여우라고 넣은 것 같아요. 세부 정보, 화면 및 사이드 스크린 개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세부 정보 패널에 요구사항 추가, 요구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작동 확인 가능, 레시피 제작 시간 표시, 색인, 온도로 인한 요소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소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수정, 건설 시공과 필요 자재 건물 데이터베이스 항목 개선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나열된 건물은 이제 건축 속성 아래에 크기가 표시됩니다. 새로 나오면 우선 맵상에 찍어봐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만들기 전에 크기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스페이스 아웃 DLC에서만 추가된 것들. 자동화 포트 수동 레드볼트 생성기에 추가됐습니다. 행성간 탑재물 발사기는 이제 하늘 가시성이 차단된 동안에도 레드볼트 수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니? 안 됐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요즘 리셋을 자주 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가스풀 무성한 돌연변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건 샌드박스로 만들 수 없으니 말로만 설명합니다. 원래 없었나? 물고기 밥 주는 거에 이제 돌연변이 시야 세팅 복사할 수 있어요. 보급품 옷장, 스킨 블루프린트를 갈아 필라멘트를 얻어 다른 스킨을 얻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인벤토리 화면에 검색창 추가. 소유한 것만 및 여러 개 소유한 것 필터 버튼 추가. 60개의 새로운 청사진 추가. 수정. 유프리 엑소슈트 체크포인트에서 엑소슈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피처 펌프가 펌프질 할 때 방해받을 경우 액체를 더 이상 삭제하지 않음. 삭제했었니? 스펀지 슬러그와 스모크 슬러그는 더 이상 저장된 오염된 물을 가스로 배출하지 않음. 파란 유성이 자원을 떨어뜨린다는 걸 메테오 블라스 생애 설명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가스무가 이제 크리터 파운틴에서 음료를 마신 후 올바른 애니메이션 재생. 건설 중인 크리터 트랩은 이제 건설 시 논리 포트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터 센서, 이제 크리터 발바닥 애니메이션을 반복합니다. 스파이스 그라인더 주방 밖에서 작동하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삶의 질 업데이트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멤버십 분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그럼 크바 크바.